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술 먹을 일도 없고 또 누구를 소개팅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언니 요번에는 뭐 남자가 자기 영검에서 요번 가을엔 누가 나타나 싶어. 야, 너 픽사냐. 너 그렇게 얘기한 게 5년이 흘렀다? 5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가, 반가. 아,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씀 맨날 하시면서, 아, 나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솔직하게 토크 모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연애 진짜 언제 하세요? 저는 꿈이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한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있기만 해도 좋겠다는 시절이 됐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무당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 않잖아. 지금은 뭐 선생님, 방송도 많이 홍보가 되니까, 무속인에 대한 개념이 예전 같이 하급적이고, 하천적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다행히. 근데 워낙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선 나 같은 직업이, 왜 방송에서 이런 사람 방송 뭐 작가, PD 뭐 네,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직업 사내 특성상. 연애, 직업 특성상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외박을 해야 되고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날밤 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직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길 바래서 같은 제자, 그것이 성걸이든 앉은걸이든 법사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깊이 알면서 엄청난 실망을 했죠. 죽어도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안 만나겠다. 이제 왜냐면 신의 셈은 공할 셈이라는 그런 이제 옛날 은어가 있는데 하찮은 거에 시샘을 내고 신의 셈. 뭐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남성수가 몸주다 보니까 그냥 시원시원한 건 있어요. 쿨하고. 네가 원해? 그럼 내가 해줄게. 능력대 해줄게. 이건 안 돼. 이런 게 이제 몸에 칼처럼 딱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일반인을 이제 소개팅을 받아봤을 때 무속의 느낌을 이해를 하는 신감물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번 방송에 생방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맞선을 봤었어요. 몇년 전에. 근데 그분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난 사업을 하잖아, 바쁘잖아, 넌 무당이잖아. 네가 많은 것을 베풀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당이기 전에 난 여자잖아. 그럼요. 그 일반인인 삶도 소중한데 다 양보. 내가 이런 걸 네가 좀 이해를 해줘. 그래서 아, 일반인들은 역시 무당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좌절을 그냥 거기에서 하시는군요. 그냥 이제 내려놨죠. 그리고 그 사람은 비즈니스와 나의 선택에서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상처를 좀 심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 아니면 요즘에 있는 현재까지. 현재까지? 없어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에이 거짓말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하고 밥 먹고 싶어요. 당신하고 하루 데이트하고 싶어요. 이건 호기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런 팬들의 요청은 엄청나요. 진지하게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팬이었지만 당신을 보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뭐뭐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랑 한번 사귀어 보면 안 되겠냐고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민을 한 게, 내가 너무 센가? 다가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맨날 죽방 날리고 그리고 맨날 테마에서 너 나와! 뭐 죽여버려, 태워버려, 막. 아씨, 내가 너무 강한가? 그게 거부 반응. 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없어. 대시한 사람도 없으니까 깐 사람도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못생겼구나. 아, 저는 되게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저는 봤는데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성형을 안 하고, 이 정도면 넌 진짜 A급이다. 눈, 코, 입이 다네 거고, 정말 그 키에, 그 몸매에, 넌 A급이다 하는데, 나는 거울을 볼수록, 진짜 여기가 좀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예쁠 텐데, 이런 나만의 불만이 있어서, 내가 예쁘다라고 느낀 적은 신폭 입었을 때. 진짜 신폭 입었을 때, 토인성수, 뭐 이런 칠성복 입었을 때 내가 봐도 야난 진짜 쥐인다 만신이다 이런 적은 있지만 이게 신복을 다 벗고 사복을 입었을 때 이쁘다라고 느낀 적은 진짜로 없어요. 그냥 스타일이 좋다. 그러니까 피부 좋은 거 하나 자신 있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예쁘게 하고 꾸며서 자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뭐 사치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 기회에 오해 풀어주세요. 그래서 못생겨서 나한테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핑계는 일단 연애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여러분 제 인스나 카스 블로그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옥수 갈고 뭐하고 그러면 10시 반이나 10시부터 스타트 점을 봐요. 근데 5시에 퇴근을 하죠. 그 퇴근이 어디야? 집이야. 나는 신당에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살림집하고 신당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도들 전화 뭐저 울고불고 전화 와서 지금 전화 상담이라도 봐달라. 뭐 알았다고 하다 보면은 11시 12시에 그럼 기도해야죠. 그럼 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새벽 4, 5시에 자서 많이 자면 4시간, 적게 자면 2, 3시간 자요. 그 왜냐면 그 인스타에 시간이 다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외도를 하거나 신령님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거 공식적인 굿, 기도 여행 말고는 없어요. 방송 촬영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내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은 다 유부남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어울릴 콘택이 가능한 어떠한 계기점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도 문 밖을 안 나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술 먹을 일도 없고 또 누구를 소개팅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언니 요번에는 뭐 남자가 자기 영검에서 요번 가을엔 누가 나타나 싶어. 야, 너 삑사리야. 너 그렇게 얘기한 게 5년이 흘렀다. 5년이.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용기 줄수 있고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마녀 너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엄청 많이 기도해요. 그 왜, 그 중에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나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기꾼이다, 방송 나와서 돈 벌어 처먹고 전염 사기꾼이다, 뭐 사기를 쳤다는 거, 뭘 쳤냐고, 사기를. 그 계속 나쁘다, 나쁘다, 방송 나와서 나쁘다지, 특별하게 뭔,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에, 우울증도 왔었고, 이게 더 극도로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남기고, 무당들이 주머니 털고 먼지 털으면 조금이라도 뭔가가 자기네들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는 세상에, 뭐라도 코에 걸면 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옆에 주변의 선생님들, 무당들 보면서 왜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자. 근데 이게 극도에 심하니까 내가 좀 내가 이것을 죽어서라도 한해 풀고 무당을 대표로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남기고 나 여기서 다 내려놓고 싶다. 이것이 꽤 됐어요. 정말로. 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선생님 만약에 제가 그러한 남자 선생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소개해 드린다면 만날 위안이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차면 어떡해. 너 부담스럽다. 눈꽃? 무당? 뭐 이러면 진짜 난 멘붕 올 것 같아. 저도 나 오케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5대5니까. 아니 그렇잖아. 예스일 수 있고 노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만나서 1일 데이트를 한번 해보게. 나 네네. 유튜브에 이제 1일 데이트 하는 걸 찍고 싶은 거야. 미리 아니, 예고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주 진짜로 할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이제 눈꽃 많이 하고 1일 데이트를 하는데 유부남은 안 된다. 돌싱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의미심장하게 제가 질문 드렸었으니까. 저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맞섬 1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대할게요. 그때 한번.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아니면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빠샤!